오늘도 와이프랑 주저리주저리 노가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이 미용한 거 좀 보여줄까요, 제가? 내가 미용했어, 어때? 내가 미용시켰어, 잘했지? 얼굴 미용은 제가 오늘 처음 시켜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귀여워. 난 그래도 귀여워 죽겠어. 삼준님 코인 커트가 괜찮은 이유. 맞는 놈은 낫다니까. 아 진짜. 아 우리 와이프 지금 막 오늘 한 5분 동안 막 화냈어 나한테. 아 싫어. 안 돼. 콩이 데려오고 기다려봐. 저거 무슨 그 서양 철학자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콩이야 너 어때서 그지? 어? 콩이야 너가 어때서? 어? 이 정도면은 괜찮네. 제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나은 거 아니야? 세콩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콩이야 이거 봐, 네가 났잖아. 네가 났다니까. 아빠가 잘 잘라준 거야 이거 보면. 후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 부부 심리치료. 서로에게 응어리졌던 욕을 하고 그 다음 칭찬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더라고. 요즘 사우나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해보고 싶어. 오 좋아. 먼저 어떻게 하면 돼? 먼저 마음속에 있는 욕을 해야 하더라고. 나 먼저 해야 하나? 솔직히 오빠 약속 안 지킬 때 짜증나. 맨날 말하잖아. 나 이제 욕한다. 저는 고백합니다. 컨페션.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도 저런 단어를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네. 네. 부부싸움 원인? 우리 결혼 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 난 아내가 고마워하며 흐뭇해하는 얼굴을 볼 생각이 기뻤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난 제안했어. 부엌에 가보는 거. 댐. 저희 집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옛날에 했었어요. 막 찌개도 해주고 했는데 솔직히. 아 이게 작전인가? 솔직히? 왜? 맛이 없어가지고. 아니 요리를 하잖아? 아니 맛이 없진 않지 않았나? 맛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로 간이 좀 안 맞아요. 아니 김치찌개에 누가 토마토를 넣냐고. 여러분. 여러분. 김치찌개에 토마토 토마토 넣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여러분 토마토를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넣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방울토마토 세 알 넣는 거예요 반쪽에서. 그러면 국물이 좀 뭐랄까 시원해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꼭 해먹어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아니 그러면 김치찌개에 토마토 넣는 건 괜찮고 된장찌개에 만두 넣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찌개가 아니지 더 이상 만두가 들어가면. 된장찌개에 만두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는 된장찌개가 아니지. 그리고 된장찌개 스팸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된장찌개 스팸 넣더니 된장찌개 스팸 넣더니 스팸 다시 넣지 말라고. 그럴 거면 요리하지 말라고. 된장찌개 스팸이랑 만두 넣으면 진짜 개맛있어요. 저기 사라다님은 건강식단이고 산준형 입맛은 정크푸드맨인지 뭐. 만두랑 스팸 뭐. 봐봐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네. 말썽나가. 아 참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봐봐. 김치찌개 토마토 스프 먹을래? 아니면 된장찌개 스팸 만두 부대찌개 라이크 먹을래? 뭐 먹을래? 김치 먹다가 갑자기 방울토마토 확. 그래 스팸 만두지. 토마토 김치찌개래.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안 넣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가족은 그냥 적당한 슴슴한 간. 슴슴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간으로 해서 먹는 거고 산주님이
간이 센 거지. 내가 좀 간이 세요. 재밌는 게 그 장모님이 김치를 하시면은 김치가 슴슴해. 우리 쪽 김치는 짜고 셔.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맞거든. 맵고, 맵고 짜고 시고 나는 그런 김치만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김치의 맛의 차이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길들여진 것 같아 내가. 이러니까 백종원 취향 아니다 발언이 이해되네요. 맞아. 달고 짠 거 좀 이제 좀 잘 안 먹는 스타일이라. 내가 너무 짜게 먹지. 전쟁을 막기 위해 토마토 된장 스팸이랑 토마토 김치 스팸 찌개 만들면 돼. 아, 스팸도 넣고 토마토도 넣자. 그건 괜찮은데? 그냥 다 쓸까? 그냥 다 쓸까? 마늘 넣고 토마토 넣고 샐러드 넣고 다 쓸까? 난 아내에게 맥주 한 박스를 2만 원에 사라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내 아내는 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더군. 내 아내에게 그 화장품을 쓰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맥주를 마시면 당신이 더 이쁠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술이 취해야 네가 이뻐 보인다 이거 아니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게 네. 술 안 마셔서. 난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게임 좀 같이 해주면 참 이쁠 것 같은데. 게임 패드를 좀 들어봐. 좀 손으로 이렇게. 아! 이뻐졌어. 이뻐졌어. 아, 좀 손에 게임 패드를 해서 안 들어. 오늘 밸런스 게이트 할까? 내 미래 모습. 저런 백화점 가면은 좀 무서운 게. 맞아.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껴봐서 모르겠지만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제 장난감 그 코너들이 되게 잔인하게 배치돼 있어. 무조건 거기를 통과해서 가게끔 배치돼 있어. 애기들이 무조건 보게끔. 여기가 만약에 입구라고 치면은 그냥 구석에 있어도 되는데 무조건 여기 입구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 트레이더스 갔었을 때 거기 캔디 파는 데 매장 이름이 뭐였더라? 그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젤라또? 젤리? 산주님이 그때 그랬잖아. 저거 요즘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랬잖아.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애랑 엄마랑 같이 지나가는데 애기가 막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저기만 들렸다가 엄마가 그 매장 가서 캔디 사줄게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눈에 저런 맛있는 거를 띄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매장은. 맞아. 진짜 저렇게 해야 돼. 아니면 단디 교육시키든지. 아기 상어. 네, 우리 시윤이가 잘하는. 저 표정 뭐야? 안 해드린 게 뭔지 모르고. 아내가 옷을 벗은 채 침실의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나에게 말했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늙어 보이고 뚱뚱하고 못생겼어. 당신이 나한테 좀 좋은 소리 좀 해줄 수 있어? 당신 시작 하나를 끝내주는데? 맞아. 제대로 봤어. 이야. 아, 유부남 개그 너무 재밌다. 형님들 이거 빠꾸가 없으셔. 장난기가 미쳤네. 내가 좀 진짜 재미없는 남편이다. 난 저런 장난 진짜 한 번도 안 치거든요. 되게 하남자예요 제가.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이후래. 어이구. 무릎 꿇고 있는 거 봐. 아, 저 완전 꼬맹인데. 저런 건 여러분 애기 잘못이 아닙니다. 맞아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네. 부모가 자기 여건 제대로 간수 못한 잘못이에요. 맞아요. 힘이 나는 자식들의 손편지. 아빠에게. 아빠 생일 축하해. 아빠 사랑해.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뚜기가. 사과편지. 아빠 너 같은 아빠 필요 없다고 말해서 죄송해요. 애기가 이런 말을 어떻게 배웠대? 너무 상처. 내가 지금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잠 잘 잤어 아빠? 대답. 대답. 대답 안 하면 혼날 듯. 대답. 응, 잘 잤어, 사랑해. 대답.
공감 99% 육아짤모. 아이 키우는 가정의 흔한 침대 위. 애기가 해녀나 이렇게 깔릴까봐 오히려 더 막 진짜 긴장하면서 이렇게 자게 돼. 아니면 침대를 진짜 크게 큰 거를 사든가 그래야 되는데. 결말.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있죠? 부부싸움 화해하는 법. 화해 인을 맺자. 이게 화해 인이야? 그래 잘해라. 니나. 아 이게 화해 인이래 나루토에서. 아 와이프도 나루토를 보나 보다. 아 나루토 얘기해서 말인데 우리 와이프도 만화 좋아하잖아. 재밌게 본 게 뭐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만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만화? 네이버 웹툰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만화는 왜 뭐야? 남자가 좋아하는 만화랑 뭐가 다른 거야? 남자들은 막 우정, 막 탐험, 모험 막 이런 거잖아. 싸우고 누가 더 센지. 그렇지. 그게 주제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 그럼 뭐가 관심 있어? 남녀의 그 뭐지? 그 몽글몽글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남주가 거의 환상종이 나는데? 백마탄 완작처럼? 커메디 칼날 탄지로처럼 집안일 되게 잘하고 막 가정적이고 나밖에 몰라주고. 네이버 웹툰 보면은 가장 웃긴 그 있잖아. 여기 여자가 이렇게 한 명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뒤에 남자가 이렇게 두 명, 꼭 두 명 있어야 돼. 남자가 꼭 두 명 있어야 돼. 한 명 아니고 세 명 아니고 딱 두 명. 그리고 남자 얼굴은 다 턱이 이렇게 가냘퍼. 이렇게 세모턱을 좋아하는 거야 뭐야? 항상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그 그림체는 턱이 이렇게 다 이래. 맞아. 항상 그래. 웹툰 지금 네이버 웹툰만 들어가도 저 구도 엄청 많을 거야. 요일마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막 여자 많은 그런 만화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약간 트와일라이트도 약간. 늑대 인간과 뱀파이어 그 남자 둘이서 이렇게 자기 하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 맞아. 그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싸우라 누가 이기나 이런 걸 보는 건가 결국에?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긴 하거든. 남자 둘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주인공 마음에는 남주인공 하나밖에 없어. 괜히 이제 남주인공이랑 이렇게 뭐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때 그 서브 남주가 옆에서 첩이야 첩 한번 흔들어주는 느낌. 근데 그건 남녀 반전에도 좋긴 하대. 그렇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남녀 반전하면 똑같네. 여기 지금 누가 물어봤는데 샐러드님은 소심한 미남이랑 열혈 마초남이랑 쿨한 미남 중에 뭘 좋아하니? 세 가지 남자? 다시 뭐라고? 누구? 소심한 미남, 열혈 마초, 쿨한 미남. 산주님이 뭐지? 난 저기 세 개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 신경 끄고 말해. 나 이제 귀에 닫고 있을게. 아 이게 나 신경 쓰지 마. 나 이거 나 이제 안 들을게. 편집할 때 내가 볼 테니까 지금 그냥 말하세요. 나 얘기 안 할게. 아니 저 중에 없어요. 저는 산주님이에요. 얘기하면 내 팔쳐. 끝났어. 됐어? 얘기했어? 따뜻한 남자가 좋아요. 뜨거운 남자? 따뜻한 남자. 나 그 열 많이 나잖아. 나 열 되게 많아. 열이 많은 남자야. 맞아요. 제 손발을 식었을 때 언제나 대표질 수 있는. 아 진짜 그냥 따뜻한 남자? 아 진짜 그냥 열이 많은 남자를 원하는 거라고? 아니 마음도. 그치? 열량이 높은. 저번에 누구네 집에 가서 보니 집 벽에 온통 애들 낙서투성이더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아직 어린데. 뭘 그럴 수 있어. 벽지도배 새로 하려면 그게 더 얼만데. 못하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지. 에이 그래도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칫 잘못하면 애가 교통사고나 소아암 같은 걸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집 벽 볼 때마다 애들 생각나고. 다 추억거리지 뭐. 뭐야. 진짜 이거 맞아야 돼. 맞을 소리. 이거 너무 찰지다 이거. 진짜. 나도 그 때려줘봐. 썸네일가. 내 승리네. 스팸에 된장 넣어보세요. 밥 세 그릇도 겉뜨기 먹을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스팸을 된장찌개 넣으면 밥도둑이 됩니다. 1분 요리 매일 한 끼. 여러분
김치찌개에 토마토 넣는 레시피도 분명 있을 음식자랄. 거예요. 그럼 조회수 비교해볼래? 어. 김치찌개 토마토 조회수랑 스팸 된장찌개 조회수랑 비교해보자. 그냥 맨 위에 뜨는 걸로 조회수 비교하는 거 어때? 어. 그럼 스팸 된장찌개 조회수 4천... 아 뭐야? 두 번째 거 어때? 안 돼. 첫 번째 거라고 했어. 4,600. 아 왜 이게 맨 위에 뜨는 거야? 이게 아 참. 그럼 자 토마토 김치찌개로 할까요? 김치찌개 토마토. 거기 이렇게 바로 있네요. 검색어가. 어 오케이. 4,600. 아! 아 바로 밑에는 3,000인데. 그래 봐봐 풍부한 감칠맛 저렇다니까. 아... 맛을 모르시네. 땅새에서 제일 안 팔리는 게 토마토 부대찌개래. 그러니까 그래. 부대찌개니까 그렇지. 부대찌개엔 토마토가 안 어울려. 부대찌개는 그 소세지의 그런 기름 맛이 풍부해야 되니까. 근데 토마토는 그거를 좀 중화를 시킨단 말이야. 김치찌 연애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어휴 하고 같이 살고 있음. 밤에 얘가 자꾸 몰래 자다가 나가서 방에서 컴퓨터 하길래 야한 걸 보나 보다 하고 그래도 존중해 주려고 그냥 냅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몇 번 눈치를 줬는데도 자꾸 그러길래 내가 급습을 했더니 새우깡 처먹으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고 있더라. 못했지. 그래도 아침에 출근을 못할 정도라가지고 내가 잘 때 마우스를 빼고 못 보게 했더니 아침 출근할 때 내 신발이랑 가방에 레고 잔뜩 넣어놓고 튀었더라. 하루 종일 연락 안 받고 지금도 안 들어왔는데 시어머님한테 제보하니까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 하고 끊으시고 시아버님은 상견례 때 나는 분명히 이럴 줄 알고 경고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부부관계가 악화될 줄 상상도 못했다. 그 와중에 경고했대. 어 안돼 AS 안돼 청약 처리 안돼 어 네 거야 어 환불 안돼 돌아가 반품 안돼 내가 경고했대 시아버님 내가 경고했잖니 며느리야. 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이거 어떻게 참아. 여자가 결국 브레이크 걸어주긴 해야 되거든. 그래. 근데 걸어주는데 짜증은 나. 나도 알아. 우리 와이프가 나 좋으라고 짠 거 먹지 말고 좋게 하고 저녁에 늦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못하게 하니까. 우리 엄마도 나한테 뭐라 부터하는데 와이프가 뭐라 하니까. 당신이 뭔데 지금 나 성인이야. 내가 새벽에 지오그래피를 보든 뭘 하든 어? 근데 이제 맞는 말이죠. 나왔을 때 이렇게 밥하면 바로 화풀립니다. 어... 새벽 2시에 지금 이거를 어... 특별기획 남자들이 환장하는 환장하는 아침 밥상. 와 근데 마지막 이거 뭐야? 와 나 지금 센스에 놀랐어. 진짜? 요거 밥 다 먹고 이게 그냥 완전 이게 레스토랑이지.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겠니 진짜. 우리 노력하자. 나라고 뭐 오빠 없이 사나? 잘하자. 서로 지금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자. 나도 정말 노력할게. 문자와 카톡이고 다 초기화하자. 오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지금 제 옆에. 제로부터 시작하는 결혼 생활. 아, 난 제로부터 시작 못해. 왜? 내가 지금까지 키워놓은 레벨이 몇인데 그걸 포기해? 제가 첫 여자친구고 첫 여자친구랑 지금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정말 제로 베이스였죠. 그런 제로 베이스였던 산조님을 진짜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서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맞아요. 꽤나 큰 매몰병이 들었지요. 그걸 포기하라고? 산준 다마고치네. 잘 키우셨습니다. 네. 저 잘 자랐나요? 누우세요? 누우세요? 아 끔찍해. 난 만약 남편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운전 연수를 남편한테 일주일 받았는데요. 남편 없어도 잘 살아질 것 같아요. 아주 잘. 저 운전 연수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와이프 뭐 할 거 없이 이거는 부모도 없어요. 이거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거는 솔직히 진짜 이건 나란 연이 안 맺어져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맞아. 이거는 약간 그래요. 어. 약간 그래. 운전은 약간 남한테 배워야 돼. 동생. 내 동생이 의외로 되게 차분하게 잘 해주더라고. 처남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합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잘한 게 아닌가.
여자 발 얼굴 머리 몸 남자 거기를 어느 쪽으로 닦았더라? 에이 모르겠다. 근데 여자는 진짜 이래요? 발 수건 따로 있어? 이건 좀 오버 아니? 아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럼 여자도 이거나 마찬가지네. 여기를 어디로 닦았더라? 아니지. 그러면 한 번 쓰고 빠는 거지. 그거 아세요? 남탕 가면은 비누 있잖아 비누. 비누 하나로 그냥 다른 사람들 거 다 그냥 돌렸습니다. 아 그래? 어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여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받아가지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막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 이거 뭐 어차피 비누인데 이렇게 한번 물로 흐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쓰.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 여자들은 자기 걸 갖고 다니죠. 다 바구니 전부 다. 아 그냥 거기 놓여 있는 거 잘 안 쓰죠. 그럼 여탕은 헤어드라이도 돈 내고 써야 돼요? 그럼요. 오 진짜? 왜 그래? 돈을 안 내? 돈 안 내는데요? 남탕은 아예 안 내? 동전 넣는 게 있는 거야? 뭐 카드로 결제해? 동전 500원. 500원 넣으면 몇 분 나오는데? 한 5분 하나? 뭐? 500원에 5분? 그럼 무조건 그 여탕을 가면 동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안 내는 게 신기하네. 그 전기를 쓰는데 돈을 안 낸다고? 아, 나는 드라이기를 쓰는데 돈을 내는 게 더 이상한데. 어, 왜지? 왜 다, 아 남자는 빨리 끝나서 그러나 드라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기하네. 그래? 응. 그러면 거기 뭐 이런 로션 같은 것도 있어요? 면봉이랑 이런 거. 아 면봉 있죠. 면봉 있고, 응 공짜. 어. 그리고 로션도 있기는 있어. 어. 근데 그거 쓰는 사람 거의 없지. 아. 다 갖고 다니지. 아 그래? 본인 거를. 아니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안 바르는 남자들도 막 그 막. 거기가 와 이 공짜 말해. 여탕에 옷도 팔아? 옷? 어. 옷 파는 목욕탕도 있어. 옷을 왜 팔아? 뭐 왜? 어 그냥 거기서 장사를 그냥 하시나 봐. 아, 아 재밌다. 여탕 한번 가보시네. 하하. 재밌네. 문화 차이 오진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너무 궁금해. 그 동전 넣는 그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건지 너무 궁금해. 살면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거잖아. 남탕은 미용실 있어. 여탕 없어? 진짜? 여탕 없어? 없어. 미용실 없어? 미용실이 있어? 어 미용실 있어. 여기 깎아주고 이렇게 약간 이발 해주는 아저씨 있어. 없어? 없지. 뭐 재밌다. 오, 때 밀어주는 건 없어? 있지 그건 다. 그건 있구나. 그럼 여자가 해주는 거지? 나탕이 여자가 해주는 거지? 저기요. 아니 그런 건 남자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재밌다. 구두 닦아주시는 분도 계신가? 아니요. 미용하시는 분이 구두도 닦아주시는데. 아 그래. 그런 건 없지. 그 여탕에는 그 위에 그 옷장? 옷장 위에 바구니들이 막 있어. 거기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어. 막 새벽이든 저녁이든. 출근을 해? 왜? 아, 그러니까 목욕탕을 자주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걸 거기다 놓고 다니죠. 아예. 아 그냥 자기 거야? 그냥 박아놓고 다니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네. 아무도 안 건드니까. 여탕은 수건 한 장만 쓸 수 있어요? 네. 그게 한 장만 줘요. 누가 줘? 누가 보급을 해줘? 수건을? 키 줄 때. 키 받을 때. 수건이 그 나올 때 수건이 없어? 없지. 쌓여있는 깨끗한 수건이 없지. 남자들은 아니 수건이 그냥 쌓여있거든 이렇게 옆에. 아니요. 여자는 그냥 그 돈 내고 키 받을 때 그때 한 장 딱 줘. 한 장 너무 적잖아. 두 장이면 좋지 않나? 그치 적지. 돈 내면 수건 하나 더 주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모르겠어. 남자는 줘도 안 써서 그렇대. 맞아. 잘 안 써. 거기서 이제는 그냥 맨몸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리는 거야. 자연풍으로. 자연풍으로 말려. 그냥 거기서는 그냥 로션 좀 바르고 머리 말리고 있을 때쯤에 알아서 그냥 몸이 다 마르기 때문에. 여자들이 수건을 왜 이렇게 많이 훔쳐가는 거야 근데? 몰라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아니 다른 사람들이 썼던 수건 왜 집에 가져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 그니까. 그지? 일반적인 여자들은 그럴 것 같긴 한데. 걸레로 쓰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정주부들은 그럴 수 있겠다. 남탕은 가지고 온 수건 놔두고 가서 회수율을 증가한대. 100개였는데 150개로 증가하고.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